여기가 포항공고 기숙사 같은데요? 오, 뭐야, 기타 쳐. 이거 멋있다, MG들 같아, MG들. CN 블루 같아. 뭐야, 예. 뭐야? 어, CN 블루야, 갑자기? 어, 학창 시절 생각났나, 그쵸? 어. 야, 너무 재밌다. 친구들끼리 좋아, 기숙사 생활하면. 근데 정말 고3 분위기가 아니다. 맞아. 어.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이 많으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여유로운 게 큰 것 같아. 좋다. 그리고 뭐? 어, 민혁이다. 안녕하십니까. 제철공업 고등학교 재료기술과 3학년 2반에 재학 중인 이민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포스코에 재직한 그 근무를 하는 거였는데 꿈을 이루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 아버지와 상의하고 그 제철공고에 이러한 루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적극 추천해 주신 거구나. 포스코에 합격했어요. 야, 민혁이 대단하다. 각자 뭐 어떤 부분이 피드백이 필요한 거야?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좀 유용한 정보나 그런 게 있나요? 자신을 글 쓴다, 책 한 편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한 두 편 정도 써.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첨삭하다가 내용이 진짜 적어지거든. 그거를 합치면은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오. 공부 잘하는 형으로도 유명하고 약간 친절하거나 남을 잘 베푸는 그런 형으로도 많이 유명합니다. 제2의 선생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야, 민혁이가 완전 멘토구나. 나 같아도 찾아갈 것 같아. 또 쑥스럽게. 제가 또 MBTI가 J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2년치가 쭉 짜져 있었어요. 파워 J구나. 와, 저런 거 어떻게 하냐,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방학에도 학교 나와서 자격증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쉴 틈 없이 달려왔었어요. 둘이 누가 그러면 더 성적이 좋았어요? 이쪽은 재료과에서 탑, 저는 이제 전기과에서 탑으로. 아, 진짜 왕재수들. 나 진짜. 지원하면은 한 3달, 2달 걸린단 말이야. 졸업하면은 바로 가야 되잖아. 10월, 11월? 10월, 11월 그쯤에 이제 넣으면 되지 않을까. 3달 남았어. 아니 이미 다 합격했는데 뭘 또 지원해? 그러네. 좀 쉬면 안 되는 건가? 군입대를 왜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래? 군대를 다녀온 후에 포스코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졸업하기 전에 미리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졸업식 전에 군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네, 군대를 빨리 다녀와야 해요. 그렇구나. 또 한 달이라도 더 빨리 갔다 와야지 더 일찍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포스코 본사? 포스코 본사요? 지주사니까. 얘들아! 선배이신가 보네. 선배님이신가 봐. 얼리어답터시겠지.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포스코 포항지초소에 근무하고 있는 대선부 원료공장 입사 20년 차 이경호입니다. 민혁이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민혁이 와! 네, 저희 아버님. 언니! 와! 그래서 철부자구나. 철부자. 그렇구나. 어릴 때 항상 출근할 때 정장을 입고 다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근데 정장 입고 가는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와, 잘 어울리신다. 멋지시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가짐이긴 하거든요. 예. 네, 어디 가나 헤이해지지 않게 늘 이렇게 딱 맞춰서 또 가려고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수트 입으시고 정장 입으시고. 예. 나단이는 항상 헤이하게 다니잖아요. 예, 멋진 슬리퍼들이 많아가지고. 네, 슬리퍼가 많아요, 우리 친구가. 네. 트레인복들이도 많아요. 멋쟁이 치는 슬리퍼로. 네. 네. 또 나단이는 어울려요, 그게. 어울려요. 네. 감사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프로필 보면 알림 글이 있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이제 선배님이라 불러라. 이런 문구를 알림 글에 적어놨었는데. 와이고. 너무 센스 있으시다.
또 합격 소식 들었을 때 아까 잘했다 한마디만 하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또 저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몰랐는데. 어, 귀여워 민혁이 어떡해. 가자. 머리 조심. 어디 갈까요 아버지랑? 감사합니다. 선배님이랑. 아. 본선. 여기 원료 이게 본선이거든. 깜짝 놀랐는데 뭐지? 왜? 포스코에 저런 배가 있었어요? 축구장 3개 크기야? 배가? 그 어느 정도인가? 일단 올라가서 같이 한번 보자. 무서울 것 같은데요? 배에 올라가 보기가 힘들어. 나도 신입사원 때 딱 한번 올라가 봤는데 직원들도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아, 진짜로? 배 위에 보면 굳이 이게 배인지 몰라. 그냥 전부 다 그냥 육진도 한다니까 워낙 넓어서. 어? 그냥 아버님 너무 신나셨는데 지금? 얼마나 뿌듯하시겠어. 그니까. 지금 과학생 작업하고 있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이거는 GTSU라고 실제 여기가 운전실이거든. 저기 너무 높은 것 같아. 위에서 아래로 보시고 실제 작업을 하고 있어. 친구들도 이런 거 실제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저희도 처음 봤어요. 호주에서 갖고 왔는 아르위치 분광이라는 광석이야. 가루로 돼 있구나. 와, 처음 시작이. 와. 몰랐어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사무실. 오늘은 포스코에서 가장 만나기도 가장 유능하신 대표님인가? 어떤 분이시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좋은 지도, 좋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공손해지셨어. 어떤 분이시길래? 얘기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구 11대를 졸업하고 제강부 이연주공장에 41년째 근무하는 포스코 명장 오창석입니다. 명장! 일반적으로는 이 포스코 마크가 있는데 명장들은 여기 명장 마크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야, 멋있다. 이야, 맞아, 명장이네, 명장. 완전 명예 전당 같은 그런 거네. 그래서 뵙기가 힘든 분이라고. 그러깁니다. 경력 봐요. 와, 저 이렇게 알고 보니까 더 멋있으셔. 더 멋있으세요. 연기를 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 학교 교복이 참 멋있게 만들어졌는데. 네. 우리 다닐 때도 교복이 멋있었어. 다른 학교 학생들이 포철공을 아주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 약간 조승우 배우 같아. 그러니까요. 83년도 3월 달에 졸업해서 부모님 농사 일을 좀 도와드리다가 그 포스코에 입사 통지서를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예전에 받았던 입사 통지서예요? 대박이다. 입사하고 난 뒤에 소를 두 마리 사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와! 그 당시에는 그렇죠. 차나 그치. 마찬가지죠. 예. 그렇지. 흔한 직책 이런 거 아니잖아요. 혹시 이렇게 되면 명예나 뭐 급여 인상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스코 명장이 되면 그의 포상금이 한 5천만 원. 형 포상금이 5천만 원이래요? 1계급 특진, 과장이면 차장, 차장이면 부장으로 그러한 회사의 배려도 있어서 보람도 느끼지만은 부수적인 이러한 많은 혜택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성환이가 이제 명장이 되려면은 본인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이 주위의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협업하고 많은 성과도 내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모든 분들이 이 정도면 포스코 명장이 되겠다 그런 반열에 올려섰을 때 명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예. 철강 분야에 관련된 특허를 22개나 가지고 계시고 특허를요? 네. 경상북도 최고 장인에도 선정되신 엄청난 분이시더라고요. 우와.
밥이다, 밥이다, 밥. 식당. 아, 그렇죠. 맛있겠다. 뷔페네, 뷔페, 그렇죠. 맛있어. 야. 와, 저렇게 자유배식이구나. 네. 먹고 싶은 만큼. 어, 진짜 배고프다.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야식보다 맛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학교도 맛있는 편인데 여기가 더 맛있는 거. 더 맛있어. 감칠맛이 있네. 감칠맛이 난데. 40년 넘을 거야, 40년. 앞으로 40년 먹을 거야. 지금부터 먹어야지. 지금 먹어야 되니까. 첫 월급 받으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시점에서? 첫 월급 받는 그날에서 제일 가까운 주말에 소고기집을 한 30명으로 예약을 잡고 주변 친척들한테 자 전화를 돌려서 아 오시면 마음껏 제가 배풀겠다. 이런 것도 다 계획을 해놓는구나. 이거 민혁이는 뭘 하고 싶어? 첫 월급 탔다. 상당히 궁금하네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첫 월급이니까. 아버님 기대 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돈 그대로 들고 자 여행 가고 싶어요. 아 민혁아. 대박 선물 다 드려. 생각 아버님 아버지 얼마나 용돈 드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없는가? 아니 그렇게 뭐 아버지한테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하더니 첫 월급은 저 여행 가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여행. 당연히 선물 사드리려고 했죠. 그건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니까. 아니, 여행 가서 사드리려고 그런 거였잖아요. 면세로.